계속해서 노안 선발 대회 다음 참가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 저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저 혹시 두 분은 형제예요? 친구예요, 친구. 아, 친구. 자, 몇 살인지 일단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살. 그리고요? 13살. 아, 저 지금 저 13살이면 초등학생. 우리 저 노홍철 어린이보다 두 살 맞네요. 야, 웃어? 뭘 쳐다봐. 두 살 맞네요. 야, 웃어? 뭘 쳐다봐. 뭘 쳐다봐. 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이러시면 뭘 쳐다봐, 저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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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 쳐다보냐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나한테 안 잡았어. 아니, 저희 형이에요. 정준 학생이. 자, 우리 저 두 학생이 상당히 아, 지금 사춘기 저 사춘기이기 때문에 여기 저 좀 반항심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방송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리 오세요. 어디 학교 어디 다니시는데? 또 쳐다보는 줘. 야, 6학년이 웃겨? 6학년이 웃겠나? 자, 그만해요, 그만해요. 자, 일어나요. 자, 일어나세요. 진짜 학교 짱이에요. 학교 짱이에요. 일어나시라고요. 자. 뭐? 아, 공부 성적은 혹시 어떤지 실례가 안 된다면? 뭐 공부하죠, 뭐 그냥 예. 기술이나 배우려고요. 그래요, 그래요. 어떤 기술을 배우신다고 그러십니까? 차차 생각해 볼게요. 아, 카센터. 웃지 마. 야, 웃지 마. 카센터. 야, 웃어? 야. 야, 웃었어? 야, 웃었어? 아니, 아니. 어린이가 차차 그러니까 이제 카센터가 꿈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렸을 때부터 꿈을 구체적으로 갖는 게 좋아요. 네. 그래요, 그래요.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보자! 18점. 네. 네. 둘이 나와서 지금 9점씩 주셨어요. 뭐.